사라진 귀신집. 옛날 어느 마을에서 총각 3명이 담력 내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자기가 제일 담력이 크다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마침 산에 있는 공동묘지를 지나면 흉가가 하나 있었는데 사람이 살지 않은 지 꽤 된 이 집은 아주 낡고 여기저기 부서져 있었습니다. 한간의 소문에 의하면 비 오는 날이나 밤이 되면 여자가 고구라는 소리가 들린다. 또는 남자애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 주변에는 고무신이며 여자치마, 해골, 뼈다귀 등이 뒹굴고 있었지요. 오래전 사람이 살다가 비명행사한 것 같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귀신집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밤에 지나가기를 꺼리는 그 흉가에서 하루 자고 오면 평생 형님 대접을 해주고 맛있는 음식과 술을 사주기로 했습니다. 모두 서로 눈치만 보며 뜸을 들이는 중에 평소 내기에 지는 적이 없었던 친구 하나가 갔다 오겠다며 산에 올랐습니다. 큰 소리를 치긴 했지만 혼자 흉가에 가려니 좀 겁이 나긴 했지요. 공동묘지 옆을 지나갈 때쯤 앞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웬 처녀가 혼자서 산을 오르고 있었는데 머리 위에 큰 보따리를 이고 있었어요. 총각은 혼자 어두운 숲속을 가기 무서웠는데 사람을 만나니 반가워서 말을 걸어보았습니다. 여보시오 낭자, 이 밤중에 혼자 어딜 가시오? 저는 산 위에 있는 기와집에 사는 사람인데 아픈 동생을 위해 장에서 약과 음식을 사가는 길입니다. 혼자 밤길을 가려니 무서웠는데 마침 잘 되었네요. 저를 좀 바래다 주세요. 처녀는 총각에게 짐을 좀 들어달라고 했는데 보따리에 무엇이 들었는지 아주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밤길에 사람을 만나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처녀가 어찌나 빠르게 올라가는지 총각이 따라가려니 숨이 찼습니다. 처녀는 가다가 한 번씩 뒤를 돌아보았는데 눈빛이 처음 봤을 때와는 달리 매서웠습니다. 보통 때와 달리 산이 세 배는 더 높아진 것처럼 한참을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처녀가 어느 순간 멈춰서더니 큰 기와집이 나왔습니다. 이 자리는 흉가가 있던 곳인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흉가는 없고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으니 저희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가시지요. 총각이 그러겠다고 하고 방 안에 들어서자 어린 사내 아이가 시체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동생을 돌볼 테니 저기 보따리에 있는 야근다리고 짐승뼈는 가마솥에서 푹 고아주시겠어요? 총각도 긴장을 한 탓인지 잠도 오지 않고 해서 부엌에 보따리를 들고 갔습니다. 처녀 말대로 약은 다리고 짐승뼈는 무슨 뼈인지 제법 크고 무거웠습니다. 가마솥에 뼈를 넣고 한참을 끓이고 있으니 방에서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총각이 방에 들어가 보니 처녀 말이 동생이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녀의 부탁대로 총각은 밤새도록 시체를 넣을 관을 만들고 동생을 공동묘지에 묻어주었습니다. 이윽고 아침이 되자 처녀가 하는 말이, 저는 이제 식구도 없는 홀몸이 되었고 이 외딴 산속에서 혼자 살기가 무서워요. 저와 혼인하여 이 좋은 집에서 함께 사는 게 어떠신지요? 총각은 어여쁜 처녀와 혼인하면 부자로 편히 살 수 있으니 거절할 이유가 없었기에 바로 승낙을 하였습니다. 처녀는 부엌에서 아침상을 차려왔는데 부잣집이라 반찬도 푸짐했습니다. 곰국을 먹어보니 처음 맛보는 진미였습니다. 새벽에 내가 고운 이국은 무슨 뼈였어? 처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그냥 짐승뼈라고만 말했습니다. 진수성찬을 배불리 먹고 나니 스르르 잠이 와서 그 자리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한편 마을에서 총각을 기다리는 친구들은 날이 밝았는데도 총각이 보이지 않자 산으로 찾아 올라갔습니다. 공동묘지를 지나 흉가에 들어가 보니 글쎄 총각이 해골을 안고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총각을 깨우자, 내 색시는 어디 가고 내 기와집은 어디로 사라졌나 하며 헛소리를 하자 친구들이 개꿈을 꿨다며 비웃었습니다. 그 후 총각은 마을에서 담력왕이라는 별명이 생겼고
친구들로부터 맛있는 음식과 술을 맘껏 대접받으며 형님 소리를 평생 듣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흉가에서 들리던 여자의 곡소리와 남자아이의 우는 소리는 그 후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